오랜만에 타미야코 조립이죠. 국산이랑 막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거, 그런 미니카나 프라모 모델 막 조립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타미야 해줘야 돼.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수정할 게 너무 많으니까. 타미야 건 수정할 게 없으니까, 이건 뭐 4살짜리도 만들죠. 그래서 타미야 거 어떤 걸 조립할까 해서 쫙 쌓이는 걸 쭉 보다가,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 뭐 언제 샀는지 모릅니다. 이게 비그윙? 빅윙? 슈퍼투샷이. 난 슈퍼2랑 슈퍼1이랑 어? 대체 뭐가 다른지를, 아니 그걸 왜 나눴어? 나 진짜 버기, 이걸 이제 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뭐지? 이렇게 사막에 달리는 그런 경중자동차 같은 거. 어! 야, 웬일이야? 뜨미야가 휠이 어? 은색이네? 스파이크 타이어인가? 아, 타이어 스파이크 타이어 아니네. 야, 이거 스파이크 타이어 끼우면 멋있겠는데? 스파이크 타이어 그 대만 거 그거에 잔뜩 사가지고 많이 남은 여분이 있어요. 깨울은, 아, 색깔이 이게 산뜻한 파란색은 아니네. 좀 우중충한 파란색입니다. 우중충 파란색. 우중충이. 사진 찍어야 돼. 우중충. 이거는 은색. 뭐 이거 맞아. 똑같은 거고. 뭐 롤러가 뚜껑이 아니라 일반 롤러 들어있네요. 얇은 거. 뭐 볼 거 없어. 타미야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스티커는, 아, 스티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간초란이 선명하고. 아, 이 색깔을 이걸 좀 너무, 아, 색깔을 너무 둔탁한 거 한 게 아닌가?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슈퍼투샷이죠. 제가 슈퍼원샷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요게 슈퍼원샷이죠. 요거. 요게 요 제품입니다. 슈퍼1이랑 슈퍼2랑 그래. 뭐가 다르냐? 그래, 스위치 다르지, 스위치. 그래. 그래. 그래, 그 스위치, 딴 거 다 똑같아. 뭐, 딴 데 틀린 부분이, 아니, 뭐, 구동 방식이 뭐, 2륜, 4륜 바뀌고, 뭐, 저번에 조립한 후지미 것처럼, 이 금속부가, 뭐, 이리 굽히면 위쪽으로 굽히고, 스위치, 뭐, 범버 쪽이 완전 다르고, 롤러도 다르고, 그러니까 롤러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이런 게 아니야. 아, 샷시니까 롤러는 포함이 안 되지? 어떤 금속부나 어떤 기어 방식, 구동 방식이 다른 게 아니야. 딱! 요 스위치 하나 달라, 딱. 그니까 요 스위치 다르다고 샷시 이름 다르게 바꾸는 거야? 또 그게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타미야 샷시 MA, MS 샷시, 아, MA 샷시랑 MS 샷시, 뭐, 슈퍼2랑 뭐, TGS 샷시 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 다 그게 그거야! 아, 후지미 거 봐봐요. 샷시가 두 종류, 진짜 발견한 게 두 종류인데? A샷시랑 B샷시랑 완전 달라요. 완전. 그냥. 4륜 기어도, 지금 이건, 그냥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아, 모든 타미야가 다 똑같지, 여기는. 근데, 후지미 거는, 샷시 하나는 이 뒤쪽에서 이렇게 굽는 거고, 4륜 기어를. 또 하나는, 그냥 2륜입니다. 2륜. 샷시 4륜이 아니야. 그냥. 금속부도, 2륜인 거는 밑에 쪽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른 그 후지미 거는 노벨과학 거 예전에 올린 거 있잖아. 그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샷시 미니카예요. 뭐 세가토이즈 이제 알았지만 맥스토이스나 왕거미네이스 세가토이즈가 뭐 원조라 그러는데, 아 그거는 이쪽에서 탁탁탁 움직여가지고 기어비가 바뀌잖아요. 마루 있거나 반다이크 보면 반다이크랑 타미야 거랑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아 그 정도로 달라야 샷시가 다른 거지. 어떻게 스위치 하나 다르다고 샷시가 달라? 아이고 앞에 좀 다르네. 이거 좀 다르네. 이거 범버 길이 좀 범버 좀 길이 좀 뺐네. 그리고 요거 좀 없애 이렇게 했네. 그리고 스위치 바꾸고 샷시가 달라? 에휴. 슈퍼1 샷시에서 진화한 게 슈퍼2 샷시라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 이것까지 이해해. 근데, 슈퍼 뭐더라? 슈퍼 X 샷인가? 아니, 내가 틀린 말 하고 있냐고. 근데 어떤 놈은 나한테 댓글로 이렇게 달았더라고. 이 사람, 미니카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미니카 안작하고 미니카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 야, 티즈, 내가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왜 그 댓글이 달렸냐면, 제가 MS 샷시를 MA 샷시라고 했거든요. 아, 헷갈리니까. 아, 그 타미야 미니카 충돌 찐따라들 겁나 찌질해가지고, 진짜, 씨. 야, 너, 저기, 파리 같은 거 있잖아. 날개 입 조금 다른 거. 그거 가지고, 완전히 다른 파리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
이 슈퍼 투샷이랑, 아, 슈퍼 원샷이, 슈퍼 원. 이 슈퍼 원샷이랑, 티제트샷이랑,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지, 어?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 모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금속부가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범버.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아, 그리고 겁나 웃겨. 이 범버, 중간 범버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요렇게 끼우는 방식이랑, 여기 나와 있는 방식이랑, 그걸 또 샷시 이름을 또 다르게 지었더라고. 나 어이없어. 그거랑 둘이 또 완전 다른 거래. 이 미니카는 방금 말했듯이, 배터리, 모터, 스위치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설계한다고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신이 미니카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모터, 여기에 배터리, 여기에 스위치,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모방이니 뭐니 뭐 저쪽 하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야 탐이야 진짜로 진짜 씨. 슈퍼투샷씨는 이미 조립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조립하는 과정은 설명할 거 없고 요 까울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깨울 보고 사는구나. 샷시가 다 똑같으니까 지금 저도 지금 설명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 뭐 샷시가 다 똑같으니까 뭐 이거 뭐 설명할 거 없고 깨울 이거 뭐 다 똑같잖아. 아니 롤러도 똑같아. 아니 롤러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타이어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타이어라도? 아니 휠이라도 완전 좀 다르게 그 자꾸 후지미코 얘기하는데 후지미코처럼 앞바퀴는 뭐 이렇게 자유로 앞뒤로 자유로 들어가게끔 하거나 어? 이륜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똑같은 금형 찍어가지고 금형 찍는 게 돈 겁나 많이 듭니다. 어린이들 모르죠. 금형이, 너희들 금형이 뭔지도 모르지. 응? 몇천만 원 듭니다. 금형 찍는 돈 많이 드니까 비슷하게 그냥 금형 조금씩, 이거 갖다가 새롭게 프레임 찍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기 스위치 요거만 좀 바꾸고, 여 끝에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샷이라고 내놓는 거 아냐. 모를 줄 아냐? 금형이 조금 수정은 돼요. 이 스위치 방식 있잖아. 요런데, 요거 수정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정은 못 하죠. 수정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미야 충분히 된 거지. 야 이거 덮개 이렇게 부착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타미야가? 이 머리도 있네? 이것도 이거 따로 그 뭐야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나 뭔가? 야 덮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썼네요. 타미야가 역시 도장 같은 건 잘 돼 있죠. 은색으로 도장 잘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아일렛 끼우는 게 이게 은색이니까 좀 색다릅니다. 좀 뭔가 고급스럽고 요 부품들이 은색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기어는 4대1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4대1 기어죠? 5대1 기어는 보스 기어가 녹색이죠? 검은색이 4대1 아닌가? 빨간색은, 좀 헷갈리는데? 여튼. 이것도 이렇게 맞으니까 껴놨겠죠? 근데, 4.2대1이랑 4대1이다. 4.2대1이랑 4대1 중간 기어가 아마 다른가? 그럴 텐데, 혼용해도 상관없어요. 4.2대1이랑 4대1은. 그럼 잠깐 헷갈렸습니다.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이 녹색 파란색이 5대1 맞죠? 맞고, 갈색 검은색이 4대1.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게 4.2대1로 알고 있어요. 이게 4.2대1. 우리가 많이 쓴 3.5대1은 파란색이랑 노란색이죠. 근데 이거 표기가 왜 안 돼 있어? 이 4.2대1이라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조립을 해서 딱 봤는데 바퀴가 일단 대경이잖아요. 아 이거랑 슈퍼트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약간 좀 날렵하기를 바랬거든요, 느낌이. 이게, 날렵하기를 바랬는데, 날렵한 느낌이 아닙니다. 좀 깡통하고, 퉁퉁한 느낌이에요. 깡통퉁퉁이. 저번에 조립한 게, 그게 F1이라 되게 날렵해가지고, 되게 매끈한 거라 그런가. 이건 너무 또 퉁퉁하게 느껴집니다. 이, 앞범버 앞에는 이 바퀴가, 좀 부담스러워, 크기가. 이거 말고 좀, 더 큰 샷시 뭐 없나? 더 큰 샷시가 뭐지? 아무튼 그걸로,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샤시 크기는 다 같나? 조금씩 다르겠지? 여튼 슈퍼1이랑 슈퍼2랑 저한테 스위치 모양 바꾸고 샤시 이름을 또 다르다고 해. 참. 요 스위치만 바꾸고 샤시 이름 또 다른 거다 하면 좀 그러니까 요 앞에 대고 좀 하나 다른 거야? 아유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발견을. 지금 원래 이거 중간기 있잖아요 끝에 이게 요게 그냥 이 뒤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만 걸리는 거잖아요. VSRC도 그렇고. 그런데 이 슈퍼2가, 아, 지금까지 이걸 발견을 못했네? 이걸 끼우면, 이거 얹혀지는 건데,
요 부분까지 같이 얹혀집니다. 요 부분까지. 여기도 같이 얹혀지네요. 플라스틱에. 여기 좀, 여기 플라스틱 있는 것이 2단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받쳐져 있고, 밑에 쪽에. 밑에 쪽에 이렇게 받쳐져 있고, 요, 더 지름이 넓은 부분도 같이 얹혀지는 방식이네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좀 플라스틱 양이 적어서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면 이게 달아가지고 이제 부러질 것 같은데, 이게. 이쪽 끝에 여기 조금 남아있나? 이것도? 이쪽도 그런가? 아, 이쪽은 양이 많습니다. 양쪽에 플라스틱이. 이쪽은 괜찮아요. 양쪽에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근데 이쪽에 끝에 이 밑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요 위에 올라온 부분이 양이 너무 적습니다. 이거 초속화 만들 때 슈퍼톤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중간 기어만 돌게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아예 안 돌게 만들고 이것만 돌게 만들면 됩니다. 그 방법은 영상 아직 안 올렸는데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카운터 기어, 중간 기어 튜닝하는 법. RPM 막 10만 가까이 되는 모터 있잖아요. 그런 걸 끼우면 이 카운터 기어에 있는 가운데 심지 있잖아요. 그 쇠 부분, 금속부 같이 돌아요. 같이. 같이 도는데 최대한 이 가운데 있는 이 핀, 중간 카운터 기어 금속이 안 돌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20인가 620인가 그것도 끼우지 않습니까? 아씨. 슈퍼토가 이겨 해봐야. 오케이 됐다. 슈퍼토가 이게 에반게 제가 이거를 왜 뭐 테스트라는 게 잘 안 쓰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딱 꼽아도 딱 꼽히거든요. 근데 이제 13모터나 타미야 기온 모터로 할 때는 여기다 나사를 안 박아도 돼요. 그런데 되게 센 모터 있잖아요. 제가 테스트하는 막 그런 뭐 6만급 플리즈마 대시도 잘 안 끼워도 돼요. 근데 6만급 모터 끼우면 이거 나사를 안 박잖아. 이거 튕겨 나갑니다. 이게 탁 들려요. 그래서 나사를 항상 뺐다 꼈다 뺐다 꼈다 모터 바꿀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달아요. 또 이게 지금 타미야가 태핑 스크류가 아니라 머신 스크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핑 스크류랑 머신 스크류에 대해서는 차이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머신 스크류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끼우는 걸 머신 스크류라고 그래요. 이게 머신 스크류 이거. 나사선이 되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머신 스크류고 태핑 스크류는 이런 게 태핑 스크류입니다.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마이트 앞에 뾰족하고 마이트 이게 태핑 스크류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나오면 이걸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선이 조금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나사선이 있는 그런 너트 있잖아요. 거기에다 박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좀 잘못 들어있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태핑 스크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다. 자, 요거 태핑 스크류입니다. 요거. 조그만한 거. 요것도 태핑 스크류죠. 요거 더 조그만한 거 태핑 스크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태핑 스크류입니다. 태핑 스크류. 태핑 스크류, 나사선이 이 가운데 원통 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딱.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걸리죠. 튀어나와 있는 나사선이. 근데 이거는 튀어나와 있는 나사선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머신 스크류는 얼마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나사선이. 그러니까 잘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만 뺐다 뺐다 박으면 예 헐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니카는 워낙 이제 받는 힘도 적고 뭐 미니카에서 뭐 이 나사가 꽉 조여야 되는 거는 뭐 요런 부분 뭐 보조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롤러 이것도 롤러가 이쪽으로 힘을 받지 뽑히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를 박아놓은 방향 나사를 박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작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벽을 타니까 옆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머신 스크류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머신 스크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머신 스크류는 아까 말했듯이 나사선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되게 조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박히지가 않아요. 이거 자꾸 뽑으면 쑥 뽑힙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는 거랑 이 뒷범버가 이거 안 어울립니다. 지금 이거를 쭉 한 좀 보다가 이렇게 쭉 이거 봐봐요. 한 3초간 익숙해졌죠? 익숙해졌죠? 자, 요거 이렇게 봐봅시다. 아니, 완전 아니야. 이 지붕이 일단 너무 작아. 지붕이 너무 조그맣게 많았어, 지붕을.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 어울리는 건 이건 지금 약간 앙증맞게 나왔잖아요, 지금. 뒷범버가 이게 너무 길어요, 생뚱맞게. 이게 뭐야? 이것처럼 차라리 뒷범버 이렇게 없는 게 낫지, 중간범버만 있고. 어? 이거 기본 구성품에 지금 이 중간범퍼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달고 이거 뒷범퍼가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이거랑 안 어울리죠. 이렇게 뒤로 쭉 빠져나와 있는 게 지금 무슨 MSS처럼. 아 이거 지금 겁나 이거 안 어울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 둔탁한 이 파란색이 너무 허접해. 보면 아 휠은 이렇게 금색 은색으로 이쁘게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아이고 또 이거. 아니 이거 내가 뭐 타미야 반타미야도 아니고 안 어울리잖아. 맞잖아 이게 안 어울리는 거. 아이 봐봐. 아 핫샷 이건 핫샷이죠. 핫샷은 이제 이게 MSMA야. 여튼 핫샷은 그래도 이게 뒤로 많이 안 나와서 뭐 그냥 좀 납작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냥 납작하게 장갑차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납작하게 나왔네. 뭐 그냥 그런데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생뚱맞죠. 이거는 뒷범벅 없어야 돼. 그리고 위에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플라스틱이 광택이 없어요. 이거 1980년대 나온 아 1980년대 나온 이 플라스틱 광택이에요. 이게 마루이 거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마루이 쇼군. 와씨 이거 90년도 초반인가 80년도 후반에 나온 겁니다. 이 스파크 타이어랑 휠을 제가 바꿨어요. 어? 아이 광택 봐 이거 봐. 아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어? 이게 뭐냐고. 아 눈으로 딱 봐도 이게 월등하지. 그냥 이건 흐지꾸림 흐리물구나니. 어? 아 나 휠 보고 했는데 이거 씨 일단 스티커 붙여봐. 타미야 인쇄소 아니랄까봐 스티커를 붙이니까 확신이 났습니다. 요 지금 흰색 이 빨간색 이 무지개 요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이 타미야가 또 이제 스티커로 색깔 만들기를 시도한 거죠. 지금 여기에 흰색이잖아요. 이걸 또 스티커로 색깔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가장 싸게 모양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티커니까 이렇게 하고 요 여기 잘 보죠. 이렇게 하면 괜찮아. 뒷범 없다 생각하고 딱 가리. 여러분 이러면 좀 괜찮아. 괜찮죠? 버기 느낌 납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확 허접해. 야, 요 스티커 요거 하나. 요게 완전히 바꾸네 이미지를. 그런데 요 위에 건 그래도 예뻐요. 너무 작아. 그리고 뒤에 이거 이 범벅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딱 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리고 요게 나사가 없어요. 나사가 두 개 들어있거든요. 이 롤러 나사 말고 일반 나사. 이 여기에 꼽으러 나사 이게 두 개 들어있잖아요.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꼽으러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원래 세 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구성품이 나사 하나가 지금 없어요. 요거 비교하려고 여기다가 여기까지 붙였다가 제가 스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이 이 5번이 번호가 지금 밑에 있고 요게 위에 올라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서에도 그렇고 이제 그림에도 그렇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붙이긴 했는데 길이상으로도 이 공간의 어떤 느낌으로도 요 동그란 게 위에 있고 5번이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5번이 위에 이렇게 붙여지니까 위쪽에서도 보기가 좀 그렇고 넘쳐 흐르잖아요 위쪽으로. 이렇게 좀 거꾸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별 중요한 부분 아니지만 여튼. 그리고 이게 스티커가 이거 광택이 있길래 다 광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것만 유광이고 나머지 무광이에요. 무광 이거 무광입니다 거의. 지금 흰색깔 때문에 좀 유광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거 무광이에요. 무광 요게 지금 바탕이 이게 은색이었던 이유가 이거 은색이지 않습니까? 은색이었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은색으로 뽑으려고 지금 은색의 이제 바탕을 때린 것 같아요. 일단 스티커를 붙이면 확실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우중충해서 별로입니다. 산뜻했어야 돼. 근데 이 끼우는 이 부속이 검은색이랑 은색이니까 좀 약간 사이버틱하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옛날에 나왔던 거 슈퍼샷이랑 비교해보면 겁나 어둡혀. 이거 뭔가 딱 신형 같고 이거 로봇 같잖아요. 이거는 그냥 농기계 같고 거의 똑같은 샷인데 색깔이 색깔 다르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네. 또 물론 뒷범버가 있어서 그런긴 하지만 뒷범버 가리고 한번 봐볼까? 뒷범버 가리고 딱 보자. 아, 바퀴가 또 커서 그래. 바퀴 크면 뽀대나 보여 원래. 바퀴가 딱 뽀대나면 딱 바퀴가 크니까 샷시도 커 보이네. 크기는 똑같은 샷인데 거의. 근데 이게 확실히 세련돼 보이네. 이제 타이어를 이제 스파이크 타이어로 한번 바꿔봐야죠. 요거 빼고 이 스파이크 타이어가 타미야께 아니라서 여기까지 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요게 이 턱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죠. 앞쪽에 이 단이 있어요.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툭 튀어나와 있는 요거 잘라내야 됩니다. 웃기려면 이거를 빼서 끼우면 되긴 하는데 그냥 이걸 빼서 끼울까. 이거 타미야 거죠. 아 그냥 잘라 이거 잘라내서 이걸로 해놔. 왜냐면 이건 여분이 많으니까. 아 이거 겁나 빡빡해. 어우 겨우 꼈어. 칼로 이렇게 쭉 도려내면 되죠.
일을 만들래 만들어. 어우, 너무 많이 팠다. 어, 왜 이렇게 잘 들어가? 이거 도자기 만드는 것 같은데, 거의 이거? 도자기 만드는 수준이야. 잘 깎아놨나? 좀 더 깎아야 되나? 아, 뭐야, 보기 싫어. 아씨. 이거 울퉁불퉁하잖아. 아, 진짜, 씨. 잘 깎아야 되는 생각보다. 더 잘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목이 있다.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모양이 별론데. 아, 실패. 잠깐만,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이쪽을 많이 돌려내고. 아, 그럼 되겠네. 아, 이쪽을 안쪽으로 하면 되겠네. 아, 바본가? 등신인가? 아, 그 생각을 막 깎아내, 그러면. 쭉쭉 깎아내. 이걸 안쪽으로 끼워놓으면 되지. 아, 야, 이게 휠털이 겁나 생기겠는데? 아무리 휠만 잡고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게 이 정도 급이면, 겁나 꺾이지. 망했다. 이거 휠에다 끼운 다음에 했었어야 돼. 오케이. 다 들어왔다. 완벽하구만. 세계 최고야. 갑자기 전화 왔네. 김 파트? 아파트 어디 분양해? 에? 그럼 너 어떡해? 너 신고해? 안 돼! 아, 너 이번에 새로 그, 어? 아파트 저기 뭐야? 너, 어? 갭 투자로 지지잖아, 갭 투자. 뻥치지 마. 토광기업 뭐라고? 아, 씨, 분양가 8억 되겠다. 얼마? 3억 8,200? 평수 25평? 아! 서울 경기 기반 경찰청? 그럼 어떻게 나 그럼 집어넣어? 스파이크 타이어로 싹 바꾸니까 완전 달라 보입니다. 완전 달라 보여. 지금. 완전 느낌이 다르네. 어? 야, 씨. 이게 스파이크 타이어 힘이라고. 지금 요거 스파이크 타이어로 바꾸니까 요게 지금 핫샷보다 나아요. 핫샷은 뭔가 좀 직사각형 밋밋한데, 어, 이거 훨씬 나 보기 같아. 이게 깨우리 위로 싹 올라와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는 깨우리기 일자고 밋밋하니까. 오우씨. 아, 그 뒷부분도 좀 가려지는 것 같아. 야, 타이어 하나에, 스티커랑 타이어 하나 이렇게 달라져? 야, 뒷부분 가리니까 더 멋있네. 응? 어, 구리스를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구리스를 충분히 넣었는데, 아, 소리 좋아. 이게 타미야 그 기본 모터입니다. 일반 타이어 끼는 것보다 스파이크 타이어 끼는 게 좀 더 빨라요. 왜냐면 스파이크 타이어가 스파이크 때문에 바퀴 지름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빠릅니다, 스파이크 타이어가. 기본 모터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죠. 왜냐면 또 일본 모터는 힘이 좋기 때문에, 대대경을 끼울수록 더 빨라집니다. 근데 모터의 힘이 약하면, RPM이랑 다른 겁니다, 힘은. 회전 속도만 빠르고 힘이 없어도 대대경을 못 돌려요. 이번엔 객기 드라이브. 완전 잘 돌아. 자, 오, 잘 떨어져. 스파이크 타이어는 앞바퀴가 마찰력이 적잖아요. 뾰족뾰족하니까. 그래서 이 코너로 돌 때 옆으로 잘 미끌리는 겁니다. 잘 떨어지는 거죠. 회전하는 게 정상으로 회전하잖아요, 지금. 이 객기 드라이브 트랙은 여기서 이렇게, 아, 이쪽으로 봐요. 설명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이렇게 위로, 이게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이게 앞에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뒷바퀴는 고무 타이어로 마찰력이 좋지만, 앞바퀴는 잘 미끌려야 됩니다, 이게. 스파이크 타이어는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면과 닿는 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잘.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미니카는
앞타이어가 이제 두껍잖아요. 이건 어떻게 도냐면, 이게 벽에 닿아서 돌아요. 이게 끝까지 올라가. 이게 잘 안 미끌려지니까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안 되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서 여기 벽 따라 갑니다. 이렇게. 벽 따라.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럼 이게 트랙의 옆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벽 따라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스포지 타이어랑 그 고무 타이어랑 어떤 것이 접지력이 좋은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해봤는데 스포지 타이어가 월등히 접지력이 좋더라고요. 안 미끌려요. 고무 타이어보다. 슈퍼트 샤시는 앞범버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껍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 롤러를 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달잖아요. 그 이탈 잘 안 해요. 앞에 있는 롤러를 이제 앞쪽에 2단으로 달고 여기다가는 그냥 다른 롤러 끼우면 되죠.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거를 떼버리고 지금 요 파란색 요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거 중간 버퍼를 여기다 끼고 싶은데 지금 색깔이 이게 검은색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검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어울려가지고 안 끼웠어요. 여기다가 검은색 끼우면 되죠. 여기 없고 가운데 버퍼가 검은색이면 딱 제대로 딱일 것 같은데. 여튼 이거 처음보다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스파이크 타이어랑 저 스티커 때문에.